안녕하세요. 경희 사장의 강경입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영상입니다. 고전 글귀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서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에 나온 글귀 하나 볼게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글귀가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지혜 배우십니다. 함께 하시죠. 대학 책에 탕지 반명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일신, 일일신이요, 우일신이다.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탕왕입니다. 은나라 탕왕이 반, 여기 쟁반반자인데 세습대야 반으로 하시겠습니다.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뭐라고 새겨놨냐? 구, 진실로 구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일일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겹쳤으니까, 날마다, 날마다 또 어때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또, 또,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한자가 정말 어려운 게 없는데요. 의미가 곱씹어보면 곱씹을수록 사람을 참 숙연하게 하고, 으쌰으쌰하게 합니다. 자, 탕왕이, 자기가 매일 세수하는 세습대야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들어보셨죠? 자, 하루에 내가 새롭게 돼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또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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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져야 된다. 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탕왕도 자기가 정치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새로운 사람, 더 좋은 임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발전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냥 고이고이 어디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매일매일 보는 안 하면 안 되는 세수하는 그 대야에 계속 보게 한 거죠. 습관을 변화시킬 때요. 21일 정도 우리가 몸을 아기 낳고 해산할 때도 37일이라고 하는 그 21일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다면 습관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습관 자기 개발책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1일 3주 정도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다면 습관이 잡혀서 내 몸이 알아서 시스템이 움직여진다고 해요. 탕왕도 세수를 21일만 했겠으니까 요리도 365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무엇인가를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그때부터 퇴보라고 하죠. 발전이 아니고 유지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으면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또 나아지고 나아지고 저도 여러분 공부하는 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무엇을 더 공부해서 전달할까? 무엇을 더 공유할까? 나의 이런 노력이 누구에게 더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놓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사람들은 어떤 면이 좋을까요? 아주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바쁘고 의미 있고 설레고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함,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새롭게 새롭게 돼야 된다. 연초에 이런 글귀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꼭 연초가 아니라 우리가 늘 새롭게 탕왕이 자기 세습대야에 써놨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디에다가 크게 써놓고 나 이런 사람 될 거고 이렇게 발전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고전의 지혜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탕왕이 말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날마다 또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은 탕왕의 글에서 고전의 지혜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